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분들은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돈 에너지가 꼭 필요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돈 에너지가 필요 없는 밀림이나 전혀 단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 빼고 나면 다 돈으로 뭘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돈에 지금 이렇게 컴플렉스라든지 돈에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여유로움, 넉넉함이 없어서 여유로움, 넉넉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풍요라고 이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풍요가 내한테 늘 있는가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점검하냐면 지금 내 뭐 현금이 얼마 있냐 부동산이 얼마 있냐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면 자기 자신은 영, 혼, 육, 삼정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은 전지전능하고 영은 전체예요. 전체는 뭐예요? 안에 은행도 있죠. 학교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없는 게 없지요. 전체니까요. 그럼 그게 있으니까 그게 내 거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면 전지전능한 영하고 소통해서 우리가 계좌번호 알고 비밀번호 알아야 소통해서 돈을 찾아 쓰죠. 그거 똑같아요. 전지전 영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혼이 영쪽으로 이동해서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상태, 즉 분별이 없는 무분별심, 즉 무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심에 있을 때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영에게 내려오니까 내가 필요한 게 딱딱딱 나오면 그게 여유고 풍요다는 거죠. 내가 많이 있지만 지금 내가 쓸데 없으면 또 자기는 뭐 풍요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딱 맞게 나온다. 이걸 여러분은 풍요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 보시라고 부동산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현금으로 내가 뭘 하려 할 때 돈이 없어. 그거 팔아야 돼. 이러면 뭐 풍요를 못 누려. 뭐 장부상에 기록만 내 이름으로 막 있다. 이건 풍요 누리는 거 아니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풍요라는 건 필요할 때 딱 맞게 나오는 게 풍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럼 언제 딱 나오느냐 하면 내가 늘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알고 내가 오로지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뭘로 줘야 될까? 뭘 주지?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풍요의 능력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즉 영이 딱 맞게 일러줘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덕분수 그래서는 이 감옥이 너무 중요해서 노래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풍요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누구나 갖추어져 있더니. 이게 뭐냐면 전지진한 영이 자기라서 자기 자신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것도 누구나 다 바르게 알아라. 그래서 저 사람 불쌍하다고 도와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도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꺼내 쓰지 못하거나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뭐 꺼내 쓰는 법을 일러줘야 된다. 불쌍하다고 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풍요란 광명의 빛의 능력이라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아는 것이네. 이거는 뭐냐면 광명의 빛의 능력이란 말이야. 우리 일반 빛하고 우리가 전지전능한 영을 구분하려고 광명의 빛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풍요란 광명의 빛의 능력을 말한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줄 알면 내가 풍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게 존재 자체로 누구나 영은 뭐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구나 다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풍요가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풍요란 만나는 인연마다 뭘 주지 하면서 나누는 것이네. 이 말은 내가 뭘 주지 하고 질문을 딱 하면 딱 맞게 내려와서 맞춤식 서비스가 돼서 모두에게 딱 맞는 풍요를 누리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풍요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덕분서쿨 입학하면 알 수 있네. 이 말은 덕분서쿨에 가면 공부를 한다. 그럼 그걸 배워서 자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안내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가 사용하고 전하려면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해야지 30년 아니 100년 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즉 다음 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풍요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마쳐볼까요?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풍요로운 것이 아시나요? 누구나 갖춰져 있더니 풍요로운 광명의 빛의 능력이라 존재 자체로 충분함 아는 것이네. 풍요로운 만나는 인연마다 뭘 주지 하면서 나누는 것이네. 풍요란 무엇인지 모른다면 떡분 쌓고 입학하면 알 수 있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